나를 비추는 거잖아요. 깨끗하게 해놓으면 나를 비췄을 때 나의 온기가 거울에 비춰서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죠. 누구나 집에 거울을 하나씩 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울의 위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다른 사람, 다른 분들은 이제 거울 좋은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거울을 두면 안 되는 위치도 혹시 있을까요? 있습니다. 내 남편이 바람 피는 거를 막겠다 하시면 안방에 네. 될 수 있으면은 침대 맞은편, 네. 내 침대를 바라보는 쪽에는 거울을 놓지 마세요. 아, 거기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? 바람... 남편이 바람 필 확률이 높아지든 본인이 바람 필 확률이 높아지든 바람기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. 그래서 침대 옆으로 놓든지 침대를 마주보는 거울에 침대를 비추는 그런 쪽으로는 놓지 않는 게 좋아요. 근데 보통 네. 집안에 이 화장대에도 거울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근데 침대랑 화장대를 같은 방에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많잖아요. 네.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. 화장대에 있는 거울이 그럼 침대를 안 비치게 뭐 구석에 네네 네. 그러든가 아니면 거울을 가려놓든가 쓸 때만 좀 올리시든가 만약에 위치가 잘 안 나오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러면 그 거울을 침대 맞은편에 두면은 남편이 바람을 필 수 있다. 네.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. 동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네.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비치는 쪽으로는 피하세요. 또 두면 안 되는 위치가 있을까요? 들어오는 입구에는 놓지 마세요. 입구에 많이들 놔두잖아요. 별로 안 좋아요. 온기가 바깥으로 향하게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들어오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거울이 있으면 안 좋아요. 벽을 사이로 틀어서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. 들어오는 입구에 비치게 놔두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거는 금전을 많이 세게 하죠. 그리고 거울들 중에 네. 뭐 거울이 깨진 건 아니지만 뭐 뒤에 뭐 뒷면이 뭐 금 같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너? 좋아요. 아, 그것도 안 돼요. 네. 될 수 있으면 집 안에는 깨진 물건을 놓는 게 아니에요. 거울도 마찬가지고요. 깨진 물건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럼 화장실에도 거울들이 누구나 있는데 네. 깨끗하게 해놓는 게 중요할까요? 좋죠. 나를 비추는 거잖아요. 깨끗하게 해놓으면 나를 비췄을 때 나의 온기가 거울에 비춰서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죠. 그래서 네, 그래서 거울이나 유리 같은 거는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. 또 있을까요? 뭐 자녀의 방이라든지 아니면 거실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방 안에는 거울을 놓지 않는 게 좋아요. 뭐 화장실에는 어쩔 수 없는 공간이지만 방에 놓지 마시고 코너 자리라든지 잠깐 지나다니는 길 그쪽에 조그만 거울은 상관이 없는데 생활하는 공간에는 될 수 있으면 거울을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거울은 그럼 대부분 좀 옷방이라든지 옷방? 그런 쪽에 놓는 게 좋아요. 근데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네.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모서리? 네. 모서리 한 모서리쯤. 모서리. 제일 어두운 쪽에. 아, 어두운 쪽에? 예. 어두운 쪽에는 어쨌든 어두운에는 음의 기운이 그쵸? 좀 흐르기 때문에 거울을 놓으면 또 양의 기운과 같이 흘러서 좋겠죠? 좋은 또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